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5톤 정품 덤프트럭 차량입니다. 경정비를 완료할 수 있고 하였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5톤 메가트럭 차량이고요. 2005년 7월 등록한 차량입니다. 현재 운행거리는 28만 5천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이고요. 출고 당시부터 현대에서 정식 출고되는 정품 덤프트럭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5년 차량부터 메가트럭으로 변형이 되는데요. 메가트럭 초창기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마력수는 225마력으로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불안자 타입으로 출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전자방식 차량보다는 정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품으로 출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축강거리 또한 매우 짧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속대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요즘 구변을 많이 하는 롱덤프 차량보다는 험한 현장을 드나들기 더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품 덤프트럭 차량으로 적재함 길이는 3m40 나오는 차량이고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 덮개까지 설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동 덮개까지 구변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적재함 바닥도 울퉁불퉁하거나 많이 찍힘이나 찌그러진 곳 없이 반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바닥 보강까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고하면서 경정비를 완료한 만큼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차량이고요. 덤프 작동은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상태가 매우 좋은 덤프트럭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5년식 차량으로 내연 절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서울 및 수도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내연 절감장치 부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이상 없이 진입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05년식 차량이지만 하부 프레임을 보셔도 부식 많이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추가적으로 부식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페인트 도장까지 실시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뒷타이어는 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앞 타이어도 트레이드는 동일하게 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구매하시면 조금 더 타다가 교체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005년 등록에 28만 5천km 운행한 현대 정품 덤프트럭 차량입니다. 덤프트럭 차량 운전석 실내 모습인데요. 저희가 입고하면서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해둔 차량입니다. 보시는 순간 깨끗하고 관리 잘된 차량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해보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현재 운행거리는 28만 5천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5톤 정품 덤프트럭 차량입니다. 현대 메가트럭 차량이고요. 5톤 정품 덤프트럭 차량입니다. 2005년식에 28만 5천km 운행 중인 차량이 경정비 완료되어 있고 되었는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 되어 있고 연식에 비해서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요. 덤프 작동 또한 가능한 부분이며 충분히 확인하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덤프트럭 외에도 저희가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덤프트럭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덤프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